이것 시승부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. 신한천일염 대 퀵스의 대결입니다. 네, 지금 여기를 잡으니까요. 한번 들여다보고요. 시간 연장책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. 아주 두터운 자리예요. 큰 자리고. 근데 이런 자리는 뭐 너무 좋은 자리죠. 네. 네, 이 붙이는 수는 좀 아깝다는 판단인 것 같네요. 네. 때에 따라서 끊는 수를 노려볼 그렇죠. 수도 있는 예. 거죠. 뭐 총머리만 여기 되면 이 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. 네. 괜히 좌변 쪽에 흙의 모양들이 좀 부담으로 남아 있어요. 네, 막히긴 했지만 거의 지켜야 돼요 여기는. 네. 지키지 않으면은 견디기 힘든데 여기 지금 지켜야 될 것 같아요. 뭐 붙여도 기분 나쁘고 충몰 이용당해서 끈 것도 기분 나쁘고요. 이런 거는 못 견딥니다. 네. 상대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 시간이 이제 정지되죠. 네. 자, 그만큼의 상대에게는 시간을 버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죠. 네, 신민준 선수 착석했고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한 칸 뛰어서 지키는 승 갈 수 있나요? 여섯, 일곱, 여덟. 그쪽을 계속 버팁니다. 네. 윤유상 선수. 뭐냐면 여기가 집을 좀 키우겠다 이쪽을. 네. 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먹어야 되는데요.